추억이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에만 있고 방송에서만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눅스프랑의 스텐 밀폐 용기 5종까지 다 챙겨드릴 거예요.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KB, 현대, 삼성 어떤 카드를 꺼내셔도 5% 청구하는 조건 3대 카드 들어갑니다. 네, 고객님, NS 단독 조건을 가지고 왔고요. 네. 믿을 수 있는 테파리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보시면 이제 날이 덥기도 하고 에너지가 몸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꿉꿉하잖아요. 장마 또 길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신선한 주스도 막 과일로 녹색 주스. 근데 이게 그냥 짜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뿌리째 줄기째 그냥 통째로 드시면서 몸에 에너지 충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렌더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블렌더를 테파리 정품으로 한 대를 딱 샀어. 근데 딱 옆쪽에 보니까 요리가 네. 편해지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런 시간이에요, 지금. 고객님,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면 보세요. 내가 당근을 하나 먹더라도 이거를 내가 건강주스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쵸? 이거 내가 채를 내서 편을 내서 내가 이거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주스도 할 수 있고 채편 낼 수 있는 푸드 프로세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되는 겁니다. 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어딜까요? 바로 테파리입니다. 전 세계, 네. 세계 쿡웨어 1등 브랜드 바로 테파리. 그렇죠. 일명 만능 믹서기 이지포스 푸드스타터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얘 하나면 요리 끝, 주스 끝.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보세요. 지금 블렌더 하나로 과일 주스, 슬러시, 스무디, 그렇죠. 콩국시 각종 양념 다 가능하세요. 네. 무려 1.8리터로 넉넉합니다. 여기 옆쪽에 딱 보면 푸드 프로세스로 헤드를 딱 바꿔주면 그렇죠. 다지기에, 반죽에, 편썰기에, 채썰기에, 거품기까지. 이거예요. 근데 얼마요? 와, 돈 30, 40 가겠다. 오늘 이게 웬일이에요? 네. 오늘 모든 혜택시 14만 원대 조건을 열어드리는데 그렇죠. 고객님, 방송에서만 특별한 네. 갈 때까지 전해드리기 때문에 NS 단독입니다. 방송 끝나면 못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 다 받아보세요.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앞쪽에 있는 두 개의 헤드와 본체, 그다음에 이것까지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꼭 가져가 보시고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과일 먹으면 예.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관리 뭐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이거 과일 주스에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요거 파프리카도 물론 건강을 통해서 건강 주스에서 드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통 채나 편을 쓸어서 우리가 반찬에 쓰죠. 근데 내가 주방에서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 주스하고 아니면 채썰기 편썰기 여러 가지 요리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그래서 푸드 스타터, 푸드 프로세서 맞는 믹서입니다. 그런데 네. 안쪽에 사양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예. 저희가 파워부터 알펜부터 그 숫자가 다른데요. 우선은 800W의 고성능 모터. 네. 여기에 1.8L 컨테이너 내열유리입니다. 18,000 RPM. 야. 1분에 칼날이 18,000번이 돌아가요. 여기 육중의 칼날이 또 함께 예. 가면서 칼날까지 분리되면서 완전 한국형으로 잘 쓰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강력한 네. 정말 예 블렌더. 와, 제대로. 아니, 테파리니까 사실 보여드릴 필요도 없지만. 지금 보시면 네. 제철 과일 토마토에 뭐 적채라든지 오 비트입니다. 안쪽에 넣어보고. 딱딱한 여기에,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트는 칼도 잘 안 들어가고요. 양배추 심째로 넣고 맞아요. 사과도 껍질째 네. 들어갑니다. 뭐 자두도 괜찮고요. 어허. 여러 가지 과일들 안쪽에 넣으세요. 내가 먹고 싶은 들어갔고요. 거. 그렇죠. 이렇게 넣고 네. 800, 18,000 RPM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쑥 갈리는 거 보여드릴 거고. 지금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고요. 옆쪽에는 네. 네. 자. 콩국수를 해볼까요? 콩국수가 고객님 이게 한번 삶으면 껍질이 있잖아요. 이 껍질에 지금 보시면 견과류 호두 넣고 여기 얼음까지 싹 넣겠습니다. 예, 예, 예. 1.8리터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거 뭐 충분히 해보실 수 있어요. 두 가지에 동시에 이게 고객님 내열유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건강주스, 양념 아니면 국물 어떤 거든 다 잘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칼날이 네. 육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트 같은 거 진짜 딱딱하거든요. 보세요. 이런 비트 단단하잖아요. 예, 예. 이런 거 갈아내려면 빨리 네. 돌아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시면 칼날의 쉐입이 약간은 좀 톱니처럼 되어 있죠. 단단한 거, 아하. 질긴 거 다 커팅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쓰시기에 너무 괜찮은 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네. 동시에 갈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한번 빼고서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 딱딱한 재료들이 진짜 막 듬성듬성 썰어가지고 저희가 넣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1분도 참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느낌. 야, 괜찮네요. 이거 정말 저희가 네. 지금
이제 간편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둘이 같이 돌렸지만 네. 얘는 가까이서 좀 보셨죠. 이거요, 이거. 이러니까 건강 챙기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고. 네. 아니 콩국수 한 다음에 얘 분리세척 되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깨끗하게 또 그냥 물로 후루룩 씻어가지고 이렇게 진한 콩국수 네. 드시고 조금 있다가 또 녹색 스무디 만들어 드시고. 주스 한번 드셔볼래요? 주스 먹어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제가 맛이 이게, 있는지 입자가 고운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레드 색상이 참 여성분들하고 맞는 색인데 건강 주스라는 게 우리가 어떠세요? 와 걸리는 거 하나 없고요.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 들어갔나요? 이게? 그러니까 내 건강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리만을 위한 주방 가전은 구매하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고객님 지금 블렌더 얘만 하더라도 그렇죠. 20만 원, 30만 원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진짜. 챙기시는 거잖아요. 와, 건강 재밌다. 챙기시고 우리 고객님들 지금 보시면 요거 위쪽에 이 유리 믹서기 용기 빼고요. 네, 컨테이너 내려놨는데요. 지금은 푸드 프로세서로 바뀌는 이 순간 머리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고객님 편썰기가 돼요. 애호박 전하실 때 특히나 이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너무 편하고 보세요 고객님 제가 한번 쏙 갈 텐데 금세예요. 금세 끝났어요. 잠깐만 지금 한 개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다 했어요. 고객님 보시면 위쪽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됐죠. 근데 제가 앞쪽에다 싹 덜어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네네네네. 이게 고객님 그냥 이렇게 빼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이 두께를 한번 보시면 두께는 정말 네. 뭐 지금 TV 함께 보세요. 보시는 네. 프로 주부님들 그렇지. 몇 단이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못지 않아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딱 되니까 이 네. 두께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편썰기 주방에서 이것만 잘 돼도 스트레스가 덜한 거예요. 칼도 막 꺼내지 네. 마세요. 내 손목에 물이 갔나요? 아니요. 그렇죠. 서가지고 편안히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감자 좋으니까 박스채 샀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오이 냉채도 많이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런 채 우리가 보통 콩국수 위에 항상 올라가는 이런 채 이것도 고객님 보세요. 네. 금방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금세 채 썰기 끝났어요. 아니 이렇게 얘는 빨리 끝나면 무슨 내가 말할 틈이 없네. 근데 말할 틈이 없어. 이 결과물이요 고객님. 네네. 참 이게 사람 어떤 요리든 정갈해야 돼요. 어머. 지금 보시면 진짜 잘 됐죠. 그리고 저희 옆쪽에 있는 이 오이, 감자 비트 있죠?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접 여기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고객님 마음 놓으시고요. 네. 한번 해보시면 정말 야 태팔이구나. 채썰기 이렇게 쉬우니까 오이 냉채도 네. 뭐 미역냉국 같은 거 하실 때도 같이 섞어서 하시고 그렇죠. 감자도 해가지고 감자 볶음도 하시고 너무 맞아요. 좋으실 거고 무채도 하시고 네. 자 지금부터는 바로 또 다지기로 변신. 이게 2.4리터예요 고객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고기 한 덩어리 넣었어요. 근데 한 덩어리 더 넣을 거예요. 아니 얘 토막도 네. 안 치고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통으로 넣어야지. 보통 우리가 다져진 것도 물론 좋은데 다져진 원육을 사기가 참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게 다지기 날 자체가 많이 보시면 이게 커팅하시면 쪼개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 입자대로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죠? 보세요. 요게 지금 보시면 입자가요 내 마음대로 다 조절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유식 같은 거 할 거다. 네네. 그러면 2단으로 하시면 곱게 하는구나. 그렇지. 뭐 이유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기. 함박스테이크, 동그랑땡, 네. 만두속. 다 돼요. 너무 다 좋죠 뭐. 근데 너무 잘 돼요. 보세요 고객님. 아, 지금 고기 네. 두 덩어리가. 네. 고기 두 덩어리가 네. 진짜 이렇게 금세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것만 봐도 야. 이것만 해도 네. 이게 정말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아니, 안쪽도. 지금 채썰기, 편썰기에 네. 네. 지금 다지기까지 했고요. 여기에 이제 블렌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따로따로 구매한다고 치면 다지기 따로 사면 한 채, 편썰기 따로 하면 또 한 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주방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네. 근데 얘는 얘 하나로 딱 여기 헤드만. 네. 이 안에도 보관까지 다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텐데 그렇죠. 800W의 강력한 힘, 약 18,000rpm의 완벽한 블렌더를 아예 컨테이너 1.8리터로 유리용기로 가져가십니다. 네. 근데 여기에 네. 푸드 프로세서가 딱 들어가면서 채썰기, 편썰기, 다지기, 예, 거품기의 역할까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요거 액세서리 제가 말씀드린 거 할 수 있게 다 챙겨드릴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관함까지 보관하실 수 있게 다 챙겨드리고 고객님 이거 딴 데 없습니다. NS 네. 단독으로 네. 저희가 방송에서만 챙겨드리는 스텐 밀폐 용기까지 네. 모든 분들에게 다 챙겨드리는데 가격 보고 놀라지 마세요. 가격 보고 놀라지 마세요. 고객님 모든 혜택시 14만 원 정도. 네. 14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개요? 이거는 뭐 팔방 미인을 넘어섰어. 이거는 그러네요. 끝내주죠. 네. 자 블렌더로서 역할 다 해드리고 네. 다지기, 슬라이스, 채썰기, 거품기 역할 다 해드리고 근데 이 가격 놓치지 말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NS 단독 조건인 밀폐용기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스탠입니다, 고객님. 놓치지 마세요. NS에서 오늘 첫 방송 보고 계십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고객님? 네. 테파리 또 해냈네요. 자동주문전화 모바일 앱으로 지금 연결하시면서 오늘 국민카드, 삼성카드, 그리고 현대카드 아무거나 꺼내셔도 5% 청구 할인 조건까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일명 우리 주부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푸드 프로세서. 네. 근데 얘는 정말 따로도 고객이 구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대세 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블렌더거든요. 그렇죠. 블렌더를 구매하는데 푸드 프로세서를 같이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고객님 참 이게 생각의 시작이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내는데 네네. 대부분 아마 블렌더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아 내가 블렌더가 조금 시원찮아 그러면 블렌더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블렌더와 더불어서 푸드 프로세서, 채썰기, 편썰기, 거품 내기, 반죽 이런 거 할 수 있는 보세요. 머리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네네. 공간 차지 얼마 안 하죠. 네. 가격 너무 좋죠. 브랜드 테파리죠. 딴 데 없어요. NS홈 쇼핑에서만 보실 수 있죠. 네. 방송 얼마 안 남, 방송에서만 저희가 이 녹스프랑의 스탠 밀폐 용기 네. 5종 세트 드릴 테니까 네. 기회 좋을 때 가져가세요. 진짜 세상이 이렇게 네. 좋아졌는데 우리 칼도 막걸리에서 물론 그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내 몸이 네. 힘들잖아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얘가 들어오고 나서 제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아이들 밥 세 개 먹이느냐고 우리 진짜 죽을 지경이잖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고객님 정말 이렇게 진짜 뭐 얘가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저도 망설이겠지만 네. 14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무이자 가져가시면 2만 5천 원대. 네. 오늘 이 조건 열어드리고 ABC 주스 지금 보십니다. 사과 껍질째 들어갔고 맞아요. 비트 들어갔고 어우 당근. 색깔 봐. 요즘에 제가 이게 두둑해져가지고 네. 저도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렌더 진짜 성능 좋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얘 가져가세요. 그러면 푸드 프로세서까지 그래서 네. 몇 가지 역할을 해드리는지 저희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25분 시간 남겨드릴 테니까 우리 주방에 머무는 시간은 적게 하지만 네. 결과물은 만족스럽게 우리도 행복하게 살림 한번 해보자고요. 테파리 도와드립니다. 자동주문전화 모바일 앱으로 기다릴게요. 방송에서만 NS 단독 조건으로 스테인리스 밀폐 용기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테파른 뭐 역사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전 세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네.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도 어떻게 이렇게 잘 편하게 만들었지? 이게 바로 테파리에서 조화들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너무 주목해 주실 게 저희가 블렌더를 팔아요. 네. 블렌더를 고객님들이 구입하시는 겁니다. 푸드 프로세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드리냐면 블렌더로 요즘 스무디, 뭐 과일 주스 많이 드시잖아요. 슬러시, 네. 스무디, 콩국수에 김치 양념, 갈비 양념까지 다 한국형 완전 블렌더, 믹서기 가져가시는데 네. 헤드를 딱 푸드 프로세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다지기가 된대요. 아유, 다지기 반죽, 여기에 뭐 보시면 뭐 편썰기. 슬라이스, 채썰기, 편썰기, 거품까지 네. 다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4만 원대 조건, 네. 무이자 원하시면 2만 5천 원대. 가격 끝내주고 NS 단독 조건인 네. 고객님.
스텐 용기까지 다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내가 쓸만한 블렌더 마저 테파리니까 뭐 믿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스펙을 한번 보실까요, 네. 고객님? 우선은 모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800W. 여기에 지금 이 용기 자체가 1.8L입니다. 내열 유리 용기고 18,000rpm. 칼날이 1분에 18,000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칼날 분리되니까 세척 너무 편하실 테고. 네. 자, 그러면 고객님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샐러리 이거 워낙 즐기잖아요. 샐러리 이거 아시잖아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즐기채소 드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꼭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거 드세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케일 게 들어갔어. 케일도 넣고 네. 여기에 양배추도 뭐 들어갔고요. 넣고, 바나나도 넣고요. 야, 건강에 여기에 진짜 얼음도 좋겠다. 넣고. 근데 고객님 우리가 요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요리를 하려면 건강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고객님 보세요. 여러 가지 요리 한 번에 쑥 갈아낼 텐데 사용법도 진짜 간단해서 네네. 그냥 이렇게 다이얼 돌리면 고객님 되는 맞아. 겁니다. 네. 이렇게 쑥 가는데 고객님 그래서 보세요. 저희가 요게 칼날이 분리가 돼요. 아하. 지금 보시면 요렇게 빼잖아요. 네. 요게 빼면은 쏙 요렇게 요렇게 빠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칼날 자체가 보시면 이게 육중이에요. 그리고 요 안쪽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톱니 모양처럼 돼 있죠. 그래서 질긴 거 단단한 거 잘 갈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념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양념도 괜찮고 어떤 요리든 잘 갈아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에 육중의 네. 칼날로 강력한 힘으로 이 정도만 정말 보여드릴까요? 이 아까 샐러리가 진짜 한 공기가 네. 정듬성 들어갔고 케일이 그냥 세네 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시면 되게 크리미하게 크리미하게 맛이 좋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잔에서 딱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드셔볼래? 아니 제가 이번에 마셔볼까요? 드세요. 힘드시죠? 고객님.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건강 챙기면 그러니까. 몸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건강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건강 챙기고 나서 고객님. 네. 자 우리가 아까 분리 세척되니까 양념도 이제 해보시고요. 맞아요. 중요한 건 얘는 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4만 원 정도야. 그러면 테파 블렌더 이 정도 스펙이면 가져갈 만하시잖아요. 고객님 바로 머리만 바꾸시면 돼요. 완벽한 두 대니까.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니까 공간 차지 얼마 안 하죠. 네. 여기다 딱 끼신 다음에 바로 고객님 저희가 슬라이스 편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대파들 그러니까 한 봉지씩 사오면 물르는 거 네. 두세 뿌리씩 있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금세 돼요. 빨라. 지금 대파 두 단 요거를 금세 딱 해보실 수 있어요. 아니 네. 지금 저 말체 마무리도 못 쳤어요. 빠른 시간 안에 된다는 거. 그래서 고객님 예. 이 앞쪽에 싹 덜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결과물 한번 보세요. 진짜 야. 우리가 그 설렁탕집 가면은 네. 이렇게 위에다 고명 뿌려주잖아요. 진짜. 근데 이게 고객님 보세요. 아유 이렇게 해서 싹 냉동고에 넣어놓으셨다가 그때 꺼내서 드시면 국찌개 볶음밥 할 때 너무너무 좋으실 거고 네. 편살기 보여드렸어요. 네. 각종 청 같은 거 만들 때도 레몬청 같은 거 저 네. 레몬청 책갈 쓰다가 잘못하고 진짜 여기 비어가지고 이제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렇게 편히 쓰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채로 넘어갑니다. 그냥 안쪽에 이 액세서리만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감자하고 당근입니다. 감자는 전분기가 좀 있어서 이거 채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당근은 뭐 단단하니까 어렵고 지금 보시면 금세 완성이 돼요. 끝났어. 아니 감자 두 개랑 당근 반 개가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그렇죠. 정말 빠르네요. 근데 이게 고객님 네. 이게 한번 결과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채를 이 정도로 잘 썰 양도 있는, 보세요. 이게 셰프도 이렇게 썰기 쉽지 않아요. 감자 두 개, 당근 반 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하시면 감자전이 됩니다. 야, 감자전에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고르게 네. 해가지고 여기 양파 좀 넣거나 해가지고 네. 그냥 볶아내시면 되죠. 뭐. 그렇죠, 그렇죠. 부쳐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네. 편썰기 따로 안 해도 되고 채썰기 얼마 안 해도 되고 이거다. 식재료 정리하는 이거다, 게 이거다.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밑작업만 잘 돼도 네. 주방에 머물면서 내가 힘든 게 설거지거리도 얘 하나 칼도가 네네. 없어요. 맞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번에 보여드릴 건 잠깐 뭐 보여주시려고요? 다지기 보여드릴 거예요. 다지기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2.4L입니다. 이게 예? 지금 고추예요. 고추. 이게 고추 안쪽에 넣고 어허. 여기에 고객님 뭐 넣을 거냐면 거리는데. 이거는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 자체가 얼마나 단단해. 이거 고객님 이거 제 남자 손으로도 이거 안 돼요. 그쵸. 그렇죠. 대용량이니까. 생강도 막 지금 다섯 뭉태이가 들어가고 그렇죠. 마늘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객님. 이게 지금 보시면 생강, 고추, 마늘 이런 것들이 섞인다. 그렇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네. 생강 없죠? 고추 눈에 안 보이죠? 순식간에 싹 다져지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커팅 몇 번 쳐주시고 2단으로 돌리고 3단으로 돌리고 네. 보시면서 투명하니까 그렇지. 입자 조절을 내가 하면
고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유식용인지 볶음밥용인지 맞아요. 고객님 이걸 마늘 네. 같은 건 더 곱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니까 네. 용량도 2.4. 맞아요. 대박이죠. 고객님 이거 저희가요 고객님 완전히 제가 다 쏟을게요. 다 쏟는데 양도 양이지만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2만원 네. 양을 했는데 바닥이 곤죽되지 않았어요. 곤죽되지 않았어요. 정말 포슬포슬하게 보세요. 와, 이만큼 잘 다진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네. 안쪽을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마늘 보통은 마늘 하나 정도 남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너무 잘 됐죠. 진짜 그러니까 잘 이렇게 된다. 잘 되는데 지금 야. 뭐 블렌더 믹서도 쓰시고 네. 여러 가지 채썰기 편썰기도 하시고 이런데 가격은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네. 바디아나의 고객님 블렌더입니다. 유리 네. 컨테이너 드릴 거예요. 바디아나의 유리 컨테이너 드립니다. 여기 2.4리터 용량의 푸드 프로세서 가는데 네. 푸드 프로세서 하는 건 뭐예요? 옆쪽에 보세요, 고객님. 거품기 들어가 있고 채썰기, 편썰기, 반죽에 다지기까지 다 될 수 있는 정말 이 보관 용기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네. 딱 안에다 넣어서 수납까지 편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고객님 이제 네. 16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만 요거 드릴 겁니다. 스텐 밀폐용기 5종이에요. 그리고 얘는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NS홈쇼핑 단독이기 때문에 단독입니다. 보셨을 때 가져가세요. 보셨을 때 가져가시는데 네. 14만원대 조건. 말이 돼요? 이렇게 지금 몇 대 효과인데 제가 다시 한번 네. 지금 이 몇 대 효과인데 그러니까요. 이 가격이에요. 무이자원 하시는 분들 25,000원대 조건까지 16분 정도 시간 남겨드립니다. 방송이 지나면 스텐 용기도 못 받아보세요. 맞아요. 스텐 용기도 못 받아보세요. 네. 빠른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쿡웨어 부분에 있어서 1등 브랜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쿡웨어 브랜드가 바로 테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만들어내는 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60년 전통은 무시 못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16년도 무시 못하는데 네. 160년이에요, 고객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품이 탄생을 한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님, 그러니까 건강만을 위한 블렌더 혹은 요리만을 위한 여러 가지 뭐 회전기 이런 게 아니라 네. 두 가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테팔이란 브랜드는 정말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생활가전도 뭐 만들어내는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조금씩 고객님들의 편의에 맞게 그다음에 니즈에 맞게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상품 맞는 믹서를 정말 보여드리길 잘했다. 네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지금 지쳐 있어요. 지금 집밥을 이게 집순이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돌아서면 밥하고 칼도마가 마를 일이 없고 맞아요. 손에 진짜 물기 마를 일이 없어서 주부습진 걸린 친구들이 네. 한둘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고객님 근데 지금 반죽하는 거 보세요. 채썰기, 네. 편썰기에 여기에 믹서 당연히 블렌더 가게 되니까 주스 각종 스무디 각종 만드는 거 이런 거 걱정도 없고 심지어는 거품기의 역할까지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이 프로세서를 네. 완벽한 한 대를 더 가져가시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지포스 만능 믹서기입니다. 진짜 이 800W면 강력한 힘이거든요. 지금 네. 칼날, 육중의 칼날이 돌아가고 분리세척되니까 저는 아까 초록 주스 만들었다가 바로 김치 양념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리세척되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네. 야, 수납까지. 고객님 이 테팔은 예. 어떻게 보면 유럽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테팔에서 왜 블렌더와 푸드 프로세서가 같이 헤드가 있는 이 제품을 선보일까? 고객님 아마 대부분 블렌더 구매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거는 건강을 위한 거지 내가 주방에서 요리하면서의 편의성은 그닥 그렇죠? 그럼 내가 건강도 챙기면서 네. 주방의 편의성까지 칼도 막 칼질 한번 덜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시는 게 지금 네. 함께 하신 이 맞는 믿소예요. 근데 가격 얼마요? 네. 140만 원 아니에요, 고객님. 14만 원대입니다. 예. 14만 원대 조건까지 자동 주문 전화 일시불 모바일 앱 들어오세요, 고객님. 너무 좋고 오늘 5% 청구 할인도 고객님 삼성 카드, 현대 카드, KB 카드 다 네. 돼요. 세 가지 3대 카드가 다 돼요. 여기에 NX 단독 조건에 스테인리스 밀폐용기까지 5종 세트를 아예 다 쏟아 붓습니다. 네. 12분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요. 12분 지나고 나면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못 드려요. 지금 빠른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 풀 구성 패키지로 완벽한 두 네. 대를 가져가는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스텝 밀폐용기까지. 근데 가격은 14만 원 정도. 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수량 고객님 가져가셔야 됩니다. 빠른 연결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10분 남았어요, 고객님. 네. 지금 들어오십시오. 아, 우리 주방의 신개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저는 행복한데요. 네. 바디 하나에 완벽한 두 대처럼 쓰실 수 있게. 그렇지. 블렌더 하나만 하더라도 테파레 이런 슬러시, 스무디, 콩국수, 양념할 수 있는 이런 블렌더 하나, 믹서기 하나 가져가려면 얼마일까요, 가격이. 네. 근데 여기에 헤드를 딱 푸드프로세서로 바뀌니까 다지기, 반죽, 편썰기, 채썰기, 거품기. 네. 이게 다 들어가요. 다 돼요. 얼마나 편해질까요? 그러면서 가격이 네. 14만 원대 조건. 야. 방송 지나면 얘 못 들으니까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NS 단독입니다. 그렇습니다. 10분 시간 남아있고 네. 자 지금부터는 왜 한국형 믹서기로 네. 이 블렌더가 만능으로 쓰이는지 보여주세요. 보이시 보시면 이게 지금 삶은 콩이에요. 콩국물 많이들 드실 텐데 네. 지금 보시면 견과류도 넣고 얼음도 한번 쭉 넣어보고요. 800와트에 18,000rpm 칼라리 고객님 1분에 18,000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지금 보시면 눈으로 그냥 확인하세요. 네네. 어머 잘 갈리는구나. 근데 고객님 이게 칼날 자체가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칼날 분리돼요. 그래서 세척도 편하실 거고 네네. 무엇보다 밑에 위에 꽃봉오리처럼 피어 있어서 재료의 순환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톱니 모양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질긴 거 특히나 콩 껍질 같은 경우에 질기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요거 잘 갈리느냐가 중요한데 보세요 요렇게 잘 갈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객님 내가 오래 갈면 더 진한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앞쪽에다 한번 살짝 부어보고 1.8리터니까 고객님 대용량이니까 진짜 이렇게 걸쭉하게 진짜로 여기다가 저는 견과류도 네. 한 점씩 꼭 넣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정말 입에 걸리지 않고 잘 네.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리세척되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또 옆에는 레드주스 해서 맞아요. 드시고 네. 정말 잘 드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변신을 한번 시도할게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쓰시다가요 쓰세요. 내가 이제 요리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했네. 뭘 해줄까 고민되시면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끼시면 고객님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푸드 프로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여기다 뭐 할 거냐면 뭐 하실 거예요? 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애호박. 애호박. 이거 전 한번 하기에도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호박전. 네. 맞아요. 호박 볶음. 보세요 고객님. 순식간에 됩니다. 순식간에 쭉 끝났어요. 아니 잠깐만요. 저 말 한마디 못했어요. 고객님 아무것도 안 남죠. 이 끝까지 그냥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대박. 그리고 앞쪽에다 살짝 덜어서 좀 보여드리면 예, 예. 결과물 한번 보세요. 이거를 야. 내가 다 일일이 채를 썰라 그러면 쉽지가 않은데 보시면 진짜 잘 됐죠. 진짜로 요 두께를 한번 보세요. 두께. 요 두께가 되게 일정하고 균일하죠. 이거 칼로 내가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님 저희 옆에 보시면 고구마 당근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접 여기다 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도 고객님 네. 고구마도 저는 가끔 아이들 튀겨주거든요. 네. 고구마 튀김 할 때 고객님 얘는 딱딱해서 칼로 잘
걸리는 맞아. 경우 많잖아요. 어. 밥먹음마 같은 거 그렇죠. 진짜 좋고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오이. 조금 고난이도 어. 채썰기. 우선은 채썰기입니다. 네. 안쪽에 액세서리만 바꿔주시면 되고 고객님 이게 딱 누르신 다음에 위에서 살짝만 눌러주시면 채썰기 끝났어요. 채썰기. 저 말할 시간 좀 주시면 안 그러니까요. 돼요? 말할 시간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빠르죠. 무엇보다 고객님 보세요. 네, 네. 이게 결과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싹 하신 다음에 오! 우리 아이들 뭐 정말 짜파게티라도 어. 하나 끓여주면 네. 이거 가지고 고객님 지금 보시면 결과물이 너무 괜찮죠? 이거 그냥 바로 음식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지금 오이냉국 오이냉 갑니다. 얹어주시면 네. 어, 이걸로 뭐 끝이죠 뭐. 감자볶음 갑니다. 얼마나 네. 쉬워지는지 아시죠? 맞아요. 튀김할 때도 너무 좋고요. 자, 네. 그리고 이제 다지기! 다지기 갑니다. 고객님 이게 지금 2.4리터예요. 그래서 네. 고객님 보시면 아니 지금 이거, 이 큰 거를 야, 이거 넣을 거예요. 아니, 지금 어. 이 토막 안 쳐도 돼요? 토막 안 쳐도 돼요. 토막 안 쳐도 고객님 이게 다지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좀 치시고 나서 네.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어요. 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식 할 수도 있고 동그랑땡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싹 돌려주시면 이게 고기가요. 기가 막히게 딱 다지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이 함박스테이크도 네. 해주시고 동그랑때도 해주시고 이유식 재료 준비하시고 네. 네. 너무너무 일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네. 다짐 육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맞아 다짐 육사면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앞사람 거랑 좀 네. 섞일까봐 이것도 그렇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저는 참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네. 무엇보다도 고객님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할 수 있다는 딱 거예요. 딱 분리되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싹 안쪽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네. 찰지죠? 아니, 바닥에 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 보시면 고객님, 이렇게 찰지면서도 네. 무엇보다 이거 패트 같은 거 만드실 때, 아이들 진짜. 햄버거 안에 넣어주실 때, 네. 그런 거 쓰시는 게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도 덥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 해 먹이려면 주방에서 칼도마 꺼내서 늘 이거 밑작업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그걸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말 필요한 필수 가전 블렌더 아예 테파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를 샀더니 푸드 프로세서가 완벽히 한 대가 더 온 느낌이시죠. 이렇게 트위너인데 오늘 모든 액세서리 다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세요. 편썰기, 채썰기, 네. 거품기에 다지기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수납함까지 드릴 거고 고객님 이제 5분 남았어요. 방송 시간이 진짜? 방송에서만 네. 고객님 저희 스텐 밀폐 용기 드립니다. 스텐 밀폐 용기예요. 뚜껑까지 다 챙겨드리고 5종입니다. 이거 고객님 네. NS 단독이에요. NS 단독이요. 아무리 없어요. 채널을 돌려봐도 없어요. 저희 MD가 네. 오늘 이 가격도 만들어냈습니다. 저것도 드릴 거예요. 네. 오늘 저희 NS 칭찬 좀 받아야 됩니다. 14만 원대 조건 열어드릴게요. 근데 몇 대 가져가는 효과? 이래요. 근데 이 가격이에요. 그리고 방송에서만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드리겠습니다. 5분 시간 남겨드릴게요. 테팔 있으면 진짜 살림할 맛 난다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네, 고객님 이제는 결정 내리셔야죠. 잘하셨습니다. 네. 고민 끝내시기 바랍니다. 테파를 믿을 수 있는 네. 만능 믹서기 이지포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좋은 건 뭐냐면 힘 좋은 블렌더를 일단 확보해 가시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 다지기, 채썰기, 슬라이스, 반죽에 믹서에 거품기의 기능까지 푸드 프로세서가 네. 함께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14만 원대 조건 여기에 심지어 지금 3분 안에 들어오시면 네. 특별 구성 NX 단독이에요. 고객님 딴 데 없습니다. 이녹스프랑에 저희가 스텐 밀폐 용기 뚜껑까지 나왔다. 고객님 이거 밀폐예요. 밀폐. 이거를 저희가 방송에서만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채 4분도 남지 않아서 이제 고객님 시원하게 이제 들어오세요. 네. 고객님 구매하시고 네. 무엇보다 주방에서의 건강, 주방에서의 여러 가지 편리성 이거로 다 해결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네. 우리 이런 거 밑자고만 편썰기, 채썰기, 다지기 뭐 그리고 주스 갈아내는 거 이런 것만 사실 딱 해결이 되면 네. 되게 뭐 요리 하나 만들어내는 거 뚝딱이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날이 덥기 때문에 밑작업들 다 하셔가지고 냉동실 다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가격이
24만 원대. 네. 브랜드는 테팔 3대 카드 청구 할인 조건에 지금 보시는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5종 세트까지 3분 안에 들어오시는 고객님들께만 이 모든 혜택을 쏟아 붓습니다. 오늘은 놓치지 마시죠. 브랜드는 믿을 수 있는 테팔입니다. 고객님 네. 일명 만능 믹서기 이지포스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왜 만능 믹서기라는 별칭을 붙였을까? 네. 짜잔. 지금 몇 사람 역할을 얘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8방미인을 넘어서서 9방미인, 10방미인이에요. 대박이죠. 네. 자 예로 그린 스무디에서 드세요. 그렇죠? 스무디, 콩국수, 양념부터 슬러시까지 유리용기거든요. 네. 분리세척 되거든요. 얘 하나를 샀더니 세상에 얘가 왔어. 뭐가 되는데? 다지기, 반죽, 편썰기, 채썰기, 거품기. 이걸 가져가는 조건이 얼마요? 네. 140만 원 아닙니다. 14만 원대 조건. 14만 원대 조건 3대 카드 청구 할인 조건까지 오늘 다 들어가요. 네. 무이자원 하시면 2만 5천 원 무이자 6개월 그렇죠. 연결드리고 네. 나왔습니다. 고객님 방송에서만 이제 거의 끝자락인데요. 네. 누구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은요. 얘 없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네. 가져가세요. 지금 저희가 꼴 보고 있었는데 네. 아니 지금 이제 끝자락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의 우리 도우미가 우리 집에 딱 들어와 반찬 만드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주스 하나 갈아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14만 원대 조건. 네. 이러니까 테팔이죠. 이러니까 NS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 사랑 받고 물러갑니다. 고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뭐 믿고 콜라겐 안 먹어요? 나도 먹는데. 해마다 빠지는 콜라겐, 이젠 먹어서 채우자. 결과로 말하는 콜라겐. 대한민국 넘버원 에버 콜라겐.